뭐가 또 있어요? 나올게? 이제 다 나왔죠? 뭐가 또 나와야 돼요? 아니 사장님 진짜 뭐가 남는 게 있어요 지금? 이렇게 주시면 사장님 이제 다 나왔죠? 제발. 자 여러분 오늘 가볼 집은 벌집 반닷지 통영의 반닷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. 네 반닷지. 금액이 일단은 제가 갔던 닷지집보다는 좀 저렴합니다. 아 그래서 이게 반닷지인가? 1인 25,000원. 그리고 이제 3인부터 이제 소주가 하나 나오고 소주는 5,000원씩. 네. 아 지금 평일 초저녁인데도 손님들이 꽉 차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일단 여기는 저희 그 사위분께서 저희 엄청난 또 팬이시라고 해요. 네, 그래서 이제 연락을 받고 찾아오게 됐습니다. 영상을 보시기 전 미리 알려드립니다. 오늘은 벌집 반닷지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하는 협찬 영상을 미리 알려드립니다. 자 그리고 제가 연락이 오고 저 정보를 좀 찾아봤더니 여기는 현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지금 평일 초저녁인데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은 손님들이 좀 계세요. 그리고 택시기사분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그런 또 노포 집이라고 합니다. 그 원래는 이제 화요일날이 휴무인데 지금 이제 연말 때는 휴무 없이 계속 장사를 하신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언제든지 오셔도 맛있게 또 드시고 가실 수 있다고 하네요. 네. 자 여러분들 음식이 나왔습니다. 야 김밥, 과메기, 생굴, 회에다 전복, 멍게, 개불, 각종 샐러드랑 문어 무침, 여기 이거는 해삼 무친 거, 각종 나물, 김밥, 김치. 여러분들 이렇게 김장김치가 직접 그 고추를 직접 농사지어가지고 고춧가루를 빻아가지고 직접 그 담으신 김치래요. 소나 전, 이쪽 고등 종류, 찌개, 굴무침, 밤, 자 수육. 여러분 지금 이거 음식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보면은 보통 나물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재사용하거나 뭐 전날 거를 또 쓰고 하다 보면은 이게 말라요.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업주분께서 맨날 새벽마다 매일 그 시장에서 이제 장을 보신대요. 품질 좋은 거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진짜 매일같이 이렇게 좀 새벽에 시장 가서 장을 보신다고 합니다. 그날그날 메뉴가 계절마다 이렇게 다 바뀔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야 경남은 이제 좋은 데인데 벌집 데이. 먼저 제 눈길에 사로잡은 이 문어. 은은하게 양념 싹 해가지고 한 문어. 야, 꽈리고추. 와, 기가 막히겠다. 가서. 야 약간 깨에다가 소금 해가지고 딱 묻혀놓으니까 이것도 또 기가 막히네 또. 자 그리고 요 회가 밀치라고 합니다. 지금 이 시즌에 먹기 좋은 회. 이 회도 매번 계절마다 좀 그대로 바뀐다고 하네요 또. 자 와서 야, 길게 이렇게 썰어놓으니까 등이랑 배 있는 쪽, 그쪽이 딱 같이 만나니까 뱃살 있는 쪽 그 속에 살짝 기름지면서 사각거림도 같이 느껴지고 등 있는데 살짝 좀 그 담백한 것도 딱 섞여가지고 밀치 같은 거는 길쭉하게 이렇게 써놓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, 이렇게. 야. 어우. 굴무침. 저 무침이나 이런 음식을 맛있게 잘 하시네. 우리 아들이 같이 먹고 싶은가 봐요. 옆에서 우유 먹고 있는데 계속 저를 쳐다봐요. 아유 또 죽. 아우 간이 삼삼한 기가 막히다. 야, 지금 물미역. 물미역에 과메기 한 점 해봅시다. 야, 과메기 젓가락으로 잡자마자 뭔가 딱딱하지 않고 쫀득하게 해가지고 쪽파. 마늘.
아. 과메기도 진짜 좋은 걸 드시는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마르지도 않고 적당한 반 건조에다가 아 진짜 맛있네. 그리고 야 지금 또 이거 먹고 있는데 저 생선구이도 나와요. 생선구이. 야 지금 맛 안 본 것도 많은데 자 빠르게 좀 먹어봅시다. 야 통영은 역시 굴이지 굴. 실하다 진짜. 어우. 나음. 에이 맞아. 기가 막혀 진짜. 여러분 뭐 촬영이라고 딱히 특별하게 뭘 더 주시는 게 아니에요. 제가 엄청 당부를 말씀드렸거든요. 딱 손님한테 주시는 만큼만 내주시라고. 수육에 김치. 나음. 와, 지금 또 잠깐 개불 살아 있어요, 지금. 개불이 움직여요. 그렇지, 개불은 이래야지. 오. 아, 자, 3초 안에 주었으니까 괜찮아요. 네. 배추 과자하고 디포리 다 졸여놓은 거. 너무. 기본적으로 사장님 음식을 잘 하시는구나. 한 입 뱀을 잡아서 안에 김이 싹 나와요. 와. 두부의 털. 아니 음식 선도라 이런 것도 굉장히 다 좋은데 맛을 보면 음식 간이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. 나. 나무는 또 적당히 삼삼한 맛이 딱 나고. 아까 우리 아들이 저 먹는 거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. 아 댓글에 그런 거 있었는데 아들 사진 올라온 댓글에 혹시 아들 또 분유가 사라지는 맛으로 한 거 아니냐고. 아, 자, 네? 아, 자리 꽉 찼어? 응? 아, 엄청 잘 나와. 지금 이쪽으로 쫓겨 오신 거야. 딱히 여긴 저한테 홍보가 필요 있는 곳이 아니에요, 그런데. 여보, 이거 먹어봐. 맛있어, 맛있어. 그냥 먹어. 이거 먹어봐. 야, 깜짝 놀랐다. 아, 소라. 달달하다. 뒤에 단맛이 싹 올라오네. 아. 아.
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은 진짜 젓가락 하나씩만 돼도 좀 배가 차실 것 같은데? 아, 지금 먹고 있는데 또 아기 수육이 또 하나 나왔어요. 또 와, 야, 살짝 이 초간장 같은 여기다가 또 찍어 먹으면 맛있거든요. 이쪽이 마산, 남해 쪽이 또 맛있는 악어가 또 많이 나오잖아요. 아긴 여러분들 살을 발라 드시고 척추뼈 이게 연골이거든요. 이것도 나름 또 씹는 재미가 있어요. 일단은 나오는 가짓수, 음식 맛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업주분들의 뭐 친절도나 들어왔을 때 그 분위기 있잖아요. 그런 거 저는 그런 것도 좀 굉장히 술 맛을 많이 좌우한다 생각하거든요. 처음 들어왔는데 신척지 먼저 왔어요. 음식 차려지기 전에 저 큰형님을 대신에 여기 저 사장님이 맥주 한 잔 이렇게 따라주시면서 같이 딱 먹고 아 굉장히 또 친근한 분위기입니다. 그리고 또 이건 전복. 아, 자 천천히 한 잔. 사라지는 거 말고 천천히 한 잔. 해삼을 이렇게 채소랑 좀 무쳐놔도 또 굉장히 또 맛이 괜찮네 또. 지금 생선 좀 구워온 게 좀 촉촉해요. 야. 와, 또 있어요, 나올게. 와, 짧은 구이에다가. 홍보가. 야, 그리고. 그리고 사장님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, 원래 다찌라는 게 이제 생 음식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점점 익히는 걸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이렇게 딱 하는 또 그런 음식이라고 해요. 야, 이건 진짜 제가 가성비적으로 진짜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. 정말로. 진작에 알았으면 진작 제가 와서 먼저 촬영을 했을 정도로 음식도 퀄리티도 훌륭하고 여기는 통영 오시면 진짜 무조건 한번 좀 와보시기 추천합니다. 오, 이 물메기 너무 맛있겠다. 이 물메기가 여러분들 생긴 모습은 되게 좀 못생겼어요. 좀 징그럽게 생겼는데 맛은 진짜 최고예요. 특히나 좀 김치랑 해가지고 국물 딱 우려내거라 그러면 국물도 시원하고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. 이 찜은 또 이렇게 살짝 말려가지고 자, 사서 홍어에서 느끼는 그 시원한 깊은 맛 있잖아요. 그게 딱 나네. 아, 미치겠다. 아유, 좋다.
아, 이 짱어 양념도 직접 다 하신다고 하거든요? 와, 진짜 막 그냥. 어우. 어우. 나 짱어도 기가 막히네. 아우. 아우, 맞아. 이제 다 나왔죠? 뭐가 또 나와야 돼요? 지금 마무리 인사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가 또 나와야 된대요, 야. 아니, 사장님, 진짜. 뭐가 남는 게 있어요, 지금? 이렇게 주시면? 튀김하고. 와, 그 조개탕. 여기 오실 분들은요, 일단 무조건 제가 보장하는 게 배는 차실 거예요. 근데 대신 술은 좀 팔아주세요. 진짜 제가 좀 간곡하게 이렇게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진짜 이거 주시고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. 1인 2만 5천에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술은 좀 팔아주세요, 여러분들. 진짜. 아. 와. 아우, 야, 은은하고 시원하고 맛있는데, 순간, 국물에 버터를 넣었나? 버터 향이 은하지는데, 제가 숟가락으로 이거 방금 퍼먹고, 안 닦고 지금 이걸 떠먹었어요, 지금. 와, 그렇지, 원래 이 맛이 나야지, 시원한 맛이. 자, 튀김. 자, 막혀진 점. 자. 사다. 사장님 이제 다 나왔죠? 진짜 다 나왔다 그러면은 감사하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아직도 뭐가 나와. 저 촬영한다고 해가지고 따로 더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.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. 이거는 와. 자, 여기는 술도 많이 팔아주고 하는 진짜 돈줄 내줄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와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마음이 좀 있습니다. 아. 야, 가리비찜. 떡국까지. 이거 마지막이라니까 제가 감사하다 그랬어요. 카메라 배터리를 풀 충전해가지고 왔는데 음식 나온 거 지금 편집본이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지만 음식 먹는데 지금 배터리를 지금 다 썼어요 거의. 마지막으로 거의 식사까지 갈 수 있는 이 떡국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 식사 대용으로 나온 게 의미가 있나 생각됩니다. 이미 이 전에 배가 불러요. 나온 걸로. 아, 그래도 또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. 와, 아,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제 영상 보고 오시는 분들 중에는 같은 테이블인데 분명히 옆에 드시는 분이랑 다른 메뉴가 나올 수 있어요.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재료가 미리 소진이 될 수 있어요. 그 급에 맞춰서 다른 걸로 해가지고 대체해가지고 이렇게 내주십니다. 이것만 좀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. 네. 사자.
와, 지금 저 여러분들 딴 거보다 배부름 때문에 이렇게 또 힘들어 본 적이. 와, 진짜 대박입니다, 여러분들.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혹시 여기 방문해 보실 분들은 나오는 음식이 정말 죄송할 정도로 이제 잘 나와요. 그리고 특히 촬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나오는 손님한테 그 나오는 양을 저한테 주셨는데 가짓수를 무슨 채우려고 쓸데없는 거 이런 거 나오는 게 아닌, 야, 나오는 음식마다 진짜 퀄리티가 아주 훌륭합니다. 통영 오시면 정말 벌집 반닷지. 여기는 진짜 제가 보증합니다.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.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. 아,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바이바이. 아, 진짜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와, 최고입니다. 나는 이게 왜 있나 했어요. 아, 여러분들 진짜 저 친척 좀 온 것 같아요. 되게 끝나고, 야, 이 사장님이랑 또 소주 한잔하고 있습니다. 야, 진짜 오늘 대박이다. 끝나고 문 요정에 소주 해가지고 여기 따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. 네, 와서 지금 여기다 또 소주 한 잔 또 기가 막히게 또 먹고 있습니다. 와, 대박이다. 야, 메기탕까지 아침에 해주셨어요. 어우, 야, 해장까지 기가 막히게 하고 가네. 갈치랑.